장난 아니죠? 아, 이거 먹고 싶다. 와, 대박이다. 야, 이거 껍질 벗기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 이거지. 나이스. 누나, 좀 감봐줄 수 있어? 손에 혹시 미리 깔까요? 만약에 조금 감아보면 주방이 너무 이쁘다. 거기다 유태우 쉘프. 주방을 살렸어. 주방 인테리어의 사람이, 완성. 어, 사람이 주방을 살렸어. 유태우. 조식을 드십니까, 평소에? 그거 먹으려고 일어납니다. 잘 때 그거 먹기 위해서 일어나요. 차라리 먹을 정도는 하죠. 이렇게 한국인의 A세트, 김치찌개, 김, 뭐 쌀밥 이런 거, 계란말이 이런 거 있잖아요. 미치게 하는 것이 뭐 순서가 중요하지만 제가 볼때 끓여본 결과 오래 진득하게 정성을 다해서 끓이면 그 정도는 몰라 못 들은 게 맞죠.
짭짜. 방금 뼈랑 한 싸움을 해서 조금 시간이 늦춰져서 아마 한 5시 50분에서 6시 사이에 그건 상관없어요. 어쨌든 뭐 아이 그 뼈가 이렇게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참 그냥 놔둘 걸 그거 가지고 싸움을 바보 아이 바보 오케이 집중하자. 이거 비주얼 좀 한번 봐주세요. 장난 아니죠? 아, 되게... 이거 먹고 싶다. 와 대박이다. 네, 이 그래도 어금이 없어. 학생. 아니 이제. 완전히 갈렸으면 응? 죽? 응. 아 이거 맛있겠다. 맛있지.
따뜻해. 안 뜨거. 간이 와 정말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래서 몇 번 많이 먹는 거야? 그냥 담아주시면 제가 마무리는 할게요. 제가 그래? 삶는 걸로. 그럼 그래? 이렇게 닦고. 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 응? 너무 맛있겠어. 이 정도인데요? 자 손 닦고 손 여기다가 묻히고 항상 하나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것도. 자 그럼 타면은 저희가 예 드실 거예요 아니면 안 드요? 아직 나가면 안 되겠다 국수는. 네, 아직 멀었지. 아직 드시고 계셔서. 슬슬하면 될 것 같은데. 응? 그럼 마지막 테이블 이제 거의 다 이제 얼음 갖고 올게. 진짜요? 응 지금 오케이 내가 그럼 국 여기? 야 얼음? 야 얼음 여기? 응. 아프지? 네, 다 받는 게 마늘도 가는 거죠? 아, 양파도 가는 거? 아, 제대로다. 와, 잘 됐다. 된장 한 스푼, 고추장 두 스푼. 원래는 뭐 비벼서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내 기분이 알아서 비벼 드시라고 하는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라 또 드시고 싶으시면 조금 더 드릴 수는 있어. 있으신 분이라. 그리고 나 전복도 잘라서 올려야 돼. 1인당 한 개를 넣어? 아니면? 그래서 하나에다가 두 개 넣으려고. 위에다가 깨소금 뿌리고 싶으면 또 뿌릴 수는 있어. 어떤 거 같아? 괜찮아? 깨소금 살짝 뿌릴까? 물을 뭐 그래. 빛이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외로운 서킷 위로 시작된 주행 모든 걸 잃어봐야 해 You must admit it 그래야 진짜 리얼한 자유를 얻지 Follow 나에게로 Baby I can be your healing Tell me where you find the feeling 삶에서
이제 이건가? 위에다가 부으면 너무 무리일까? 따로 그 제공해드릴까? 이걸요? 파스타를. 네, 전 따로. 그러면 잠깐만, 어떡해 잠깐만. 이거 하나 들어갔어요. 이거 나중에 조금 정리하면 되겠다. 형. 우와. 뜨거워요, 그래? 네. 오늘의 메인 메뉴는요, 굴라시고요. 그 한우 1등급을 쓴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제가 독일 출신이다가 보니까 살짝 독일에서 해석된 헝가리 스타일의 굴라시예요. 그 파스타랑 같이 드시면 맛있을 거예요. 아니, 네 거.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 돼요. 네, 이거 마지막 디저트이고요. 이름은 카이저 슈마린이라고 하는데 왕의 엉뚱한 거. 팬케이크를 스크램블 해가지고 사과 소스를 만들어서 아이스크림을 토핑한 거예요. 독일 말로 정확한 발음으로 해주세요. 카이저 슈마른. 카이저 슈마른. 네, 좋아요. 맛있게 드세요.